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신정도 지나고 구정도 지났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대박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또 제가 결혼할 때 첫째 조건이 젊은 장모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장모님이 또 편찮으 씨가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만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결혼 또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명절에 처갓집에 갔습니다. 처갓집에 가가지고 장인어른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고돌입니다. 고돌이 열심히 쳐주고 왔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고도리를 못 쳐요. 못 치는데 뭐 사위니까 안 치겠습니까? 그래서 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3박 4일 동안 고도리를 치면서 또 돈을 조금 많이 잃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올해는 너무너무 참 좋은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수익을 말하다가 증권방송, 교육방송, 최장 프로, 최고의 시청률, 그리고 최고 사랑받는 방송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집이 제가 결혼 20주년에 우리 아들이 중학교 이번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들 교복을 사주면서 너무너무 기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형이 둘이에요. 형이 둘이라 가지고 항시 교복을 형 거 얻어 입었습니다. 큰 형 있고 작은 형, 작은 있고 저때 오면은 항시 무릎이 티 나오고 힙부가 티 나오는 그런 교복을 입었는데 우리 아들은 뭐 하나밖에 없어 교복을 입히니까 너무너무 멋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 마음으로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장 자체가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든데요. 저도 여러분한테 이제 지난 그 5일 전에 보면요. 5일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가가 1975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5포인트까지 갔는데 갔었어요. 가셨다가 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한테 주가가 50 가까이 갈 것이다 했는데 50 가까이 갔다가 또 이래 뚝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힘든 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뭐 글로벌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전부 선물의 장난입니다. 선물 장난인데 우리가 제가 아침에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그 선물 이야기를 계속한다. 선물 이야기를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이야기하면서 오늘 DMI 차트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과거에 했는데 그때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어떤 형식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형식보다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아다시피 주식이 있죠.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에는 두 개가 있죠. 자, 코스피가 있죠.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뒤에 이제 선물이 있죠. 자, 선물은 뭡니까? 선물. 주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물은 뭡니까? 자, 주식은 어디 오직 어디 상승해야 돈 먹는 겁니다. 물론 하락해야 돈 먹는 게 공매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개인들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은 어떻게 상승해도 먹고 하락해도 먹습니다. 상승해도 먹고 요걸 이제 상승해가 돈 먹는 것을 콜 매수라고 하죠. 콜 매수. 요거는 뭡니까? 푼 매수라고 합니다. 매수. 자, 매수인데 뭐 우리가 보통 뭐 콜 매수, 푼 매수, 푸시라는 것은 뭡니까? 내려가는 쪽. 이걸 이제 어떻게 보통 그냥 뭐 매도, 선물 매도했다 이럽니다. 요거는 뭡니까? 선물 매수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선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은 뭐 누가 샀냐, 누가 팔았냐지만 선물은 어디 누가 상승 쪽에 돈을 걸었느냐, 하락 쪽에 돈을 걸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쉬워요. 그다음에 이제 옵션인데요. 이 옵션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옵션이 왜? 이거는 옵션은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시간. 시간이 돈이다라는 게 있어요. 돈. 시간이 돈인데 이 옵션은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콜 옵션이 있습니다. 콜. 콜 옵션은 항상 자, 플러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푸드 옵션이 있어요. 푸드 옵션은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콜 옵션은 중에도 매수가 있고 매도가 있습니다.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콜 옵션 매수. 콜 옵션을 매수했다는 말은 뭡니까? 주가가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주가가 상승하면 먹는다. 근데 이 매수는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고 그 대신 뭡니까? 어떻게? 위험이 자기 돈만 잃으면 됩니다. 자기 돈만 잃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 먹을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돈 먹을 확률이 높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콜 매도가 있어요. 자, 매도인데, 요거는 어떻게, 주가가 내려야 먹습니다. 내려야 먹는데, 요거는 뭡니까? 시간이 자기 편입니다. 시간이 자기 편이에요. 시간이 자기 편. 그런데 위험이 엄청 큽니다. 시간이 자기 편. 위험이 어떻게 해요? 끝없이 돈을 물려줘야 돼. 끝없이.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돈을 물려줘야 됩니다. 끝없이. 그, 콜 매수는 어떻게 해요? 매수는 자기 돈만 잃으면 돼요. 자기 돈만 잃으면 되는데, 매도는 끝없이, 끝까지 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자, 풋입니다. 풋. 풋, 매도, 마이너스죠? 풋 매수가 있습니다. 매수. 자, 매수는 플러스죠? 요거는 뭡니까? 내리면 먹습니다. 자, 시간이 내 편이 아닙니다. 시간이. 시간이 내 편이 아니고, 자기 돈만 잃으면 됩니다. 자기 돈. 자기 돈만 잃으면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풋을 매수하면은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닌데 자기 돈만 잃으면 됩니다. 그런데 매도가 있습니다. 풋 매도. 풋 매도가 있어요. 요 풋 매도는 어떻게 해요? 자, 풋을 매도해서, 매도는 매도죠. 매도해서 매도입니다. 매도는 뭡니까? 주가가 오르면 먹습니다. 오르면. 왜?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요. 오르면 먹죠. 요거는 뭡니까? 시간은 내 편입니다. 시간은. 시간은 내 편인데 어디? 돈 손해나면 끝없이 물려줘야 됩니다. 끝없이. 끝없이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 먹으면 어디 됩니까? 자, 요거는 돈 먹을 때 어떻게? 돈 먹을 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돈의 몇 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여기도 어떻게 해요? 여기도 돈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돈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돈만큼만 먹어요. 그 대신 안전합니다. 자기 돈만큼. 그러면 뭐, 돈 무제한 물려줘야 되는데, 어렵게, 뭐, 무제한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 돈만큼 먹는다. 그 대신 자기 돈만큼 먹을 수 있어요. 자기 돈. 그 대신 굉장히 안전합니다. 보통 우리가 선물을, 이제 옵션을 보면요. 이게 9대1입니다. 이게 어디, 매도가 돈 먹을 확률이 90%. 매수가 돈 먹을 확률이 10% 정도 돼요. 1년에 보통 한 번 정도 터지는데. 그 대신 이 매수가 한 번 터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백 배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배. 그러면 여기 몇백 배 터졌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몇백 배 물어줘야 된다. 이런데. 이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요. 좀 뭐, 물론 뭐 이 차트를 그려가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했죠. 간단히. 내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다시 매도가 안전하게 먹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 왜? 이거 어떻게, 매도 잘못 걸려가지고 코피 터지면은, 어디게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 장 자체가, 자, 장 자체가 어떻게 이 매도 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자, 선물을 보시면 선물에 3대 주체가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기관이 있고 외국인이 있죠. 외국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식 종합이라고 한데. 자, 외국인이 이래 있는데 선물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7,993억입니다. 자, 개인은 7,993억을 어디? 내려가는 쪽에 걸어놨습니다. 내려가는 쪽에 돈을 걸어놨어요. 내려가는 쪽은 외국인은 어떻게? 6,934억을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돈이죠. 플러스 1조 5,460원을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 기관은 상방향, 선물은 상방향으로 걸어놔서 상방향으로. 상방향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선물 평균 가격을 이야기하죠. 선물 평균 가격. 선물 평균 가격 이야기하는 경우는 뭐냐면 나는 올라가는 쪽. 요 둘이는 내려가는 쪽을 계약. 둘이가 매매했는 자리다. 그 평균 가격입니다. 그 평균 가격에 항시 어떻게 내겠습니까? 평균 가격에서 260이면 어떻게 255나 250. 요 위쪽은 265, 그다음 270. 요 5단위가 뭐라고요? 지지와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지와 저항이다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보면 선물의 지금 평균 가격이 250, 자, 260 정도입니다. 260. 260이면 255, 250. 그다음 위에는 265, 270.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죠. 자세히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물 평균 가격이 위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간다는 것은, 자, 그러면 제가 260이죠. 260이 평균 가격이다. 그러면 선물
자, 평균 가격인데, 샀는 사람은, 자, 선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1P가 50만원 손이 났어요. 50만원. 1P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선물이 예를 들어서 260이면, 오늘이 선물이, 자, 200, 뭐, 예를 들어서 50이라 합시다. 50이면, 10 빠지면 500만원 손해는 거죠. 500만원. 그러면 어떻게, 1조 5,400, 보통 선물 하나가, 1억입니다. 1억이라 보면 되거든요. 그럼 15,460개 곱하기 500억. 기관이 지금 무지무지하게 손해가 많이 났다. 이 말이에요, 손해가. 기관이 무지하게 손해가 많이 났어요. 기관이. 기관이 나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돈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된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들이, 개인과 외국인들이, 자, 지금 돈 먹었다고 주식처럼 팔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얘들, 이 친구들이 개인과 외국인이 돈을 먹고 있습니다. 먹으면은 사넣어야 지 돈이에요. 사넣어야. 안 사넣으면 지 돈 아닙니다. 안 사넣으면. 안 사넣으면 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사넣으면. 그래서 오늘 조금씩 사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씩 사놨습니다. 조금씩 사놓습니다. 그게 산다는 말은 뭡니까? 자, 내려가야 되는데 산다는 것은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 지지되면서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뭐냐면 선물 때문에 선물하고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누가 주식과 선물은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 일심동체죠.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기관이 손해가 많이 보고 있다. 손해가 많이 보고 있고 외국인이 어떻게 돈 먹고 있고 개인이 돈 먹고 있다. 그러면 얘들은 주가를 어떻게 마이너스 매도 쳤다는 것은 밑으로 계속 먹으려고 폼 잡는 거 이거는 상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패여 있는 패를 보면서 내가 어디로 갈지 정해지죠. 우리가 패를 읽어야 됩니다. 패를. 패를 안 읽고 전부 뭡니까? 이 주식 좋으니까 주식을 사야 된다. 이 주식 좋으니까 사야 된다. 뭐 이 주식이 저평가다. 제가 방송 보면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이 주식 좋으니까 계속 사야 된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패를 먼저 보고 사야 될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저 친구가 코주부나 쌍피 갖고 있으면 내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를 못 읽고 자꾸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 방송에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패를 읽는데 패를 못 읽고 자기 주식 매일 나와가 프로에 나와가 매일 추천합니다. 매일. 그러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돈 찍어가 계속 주식 사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할 때와 수비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선물은 내려가는 쪽 올라가는 쪽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했죠 옵션이 있다. 자 옵션이 콜 옵션이 있고 자 풋 옵션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콜 옵션에 개인들이 마이너스 210억입니다. 콜 옵션의 매도 콜이 뭐냐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스, 콜 옵션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00. 뭐고, 개인들이 선물은 하방 쪽, 기관은 상방 쪽이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콜 옵션은 어떻게, 요거도 하방 쪽으로 그려놨어요, 하방 쪽 그려놨어요. 자, 외국인은 어떻습니까? 자, 플러스 82억. 요거는 상방 쪽으로 그려놨어요. 자, 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은? 기관은 171억 상방 쪽 그려놨습니다. 상방점 걸어놨어요. 자, 풋옵션 보면 가과입니다.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103억. 이 말은 뭡니까? 올라가는 쪽에 또 걸어놨어요. 풋옵션은. 요 콜옵션은 어떻게? 요거 풋옵션이에요. 올라간 쪽.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자, 외국인은 어떻게? 자, 플러스 174억. 플러스 174억.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기관이 또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71억. 자, 기관은 어떻게 해요? 자, 풋을 매수했다. 요는 내려가는 쪽에 걸어놓고, 기관은 매수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기관들은 지수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부 올라가는 쪽으로 풀베팅을 해놨습니다. 올라가는 쪽으로 풀베팅 해놨어요. 기관은요. 기관은 풀베팅 해놨습니다. 기관은. 자, 외국인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소위 말해서 이거를, 보험을 들어놨다. 이거를 먼저 합니까? 헷지라고 하죠, 헷지. 헷지를 드러났어요. 헷지. 그 대신 어떻게 안전하게 내 돈만 잃겠다. 일어났습니다. 내 돈만 잃겠다. 그런데 이 개인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여러분 선물 매도는요. 어디 옵션 매도는 10포인트 움직이면 깡통 나쁩니다. 깡통. 어디게? 지금 어떻게? 자 주가가 상승한다. 상승하면 매도 쳐놓은 게 깡통.
하락한다. 푼 매도 쳐놓은 게 깡통 나서인데 이게 뭡니까? 가장 위험한 모양입니다. 위험한 모양. 어? 자, 옵션, 콜 옵션 또 매도, 풋 옵션 또 매도, 선물 또 매도.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주가가 움직일, 지금 주가가 일교차가 큰 이유가 어디? 이 개인들 거를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뺏어먹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제가 사실 좀 안 아픈 스타일이거든요. 안 아픈 스타일인데 지금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병났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번 12월 22일부터 이제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제가 1월 2일 날, 제가 1월 2일 날이죠. 여러분, 아침에 미국 증시가 떴었습니다. 떴었을 때 내가 여친,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줄여라 했는데 안 줄여요. 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들, 그러면 개인들이 돈을 잃는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 저택 돈이 들어갑니까? 누구 저택? 누구 저택 들어가요? 외국인과 기관 저택 그냥 속된 말로 쭉쭉쭉쭉 빨립니다. 주가가, 오늘 또 주가가 한 11포인트 떴죠? 자, 11포인트 뜨면 어디? 풋 옵션 매도, 콜 옵션 매도가 거의 200억 정도 순간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 주가가 떴다가 다시 빠지죠? 그러면 풋 옵션 매도가 또 손해 나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개인들이 지금 뭡니까? 이판사판으로 돈을 갖다 넣습니다. 매도. 매도는 내가 먹겠죠? 끝까지 지가 책임을 져야 돼요. 끝까지. 그러니까 장이 한번 보십시오. 자, 5일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사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주가가 떴다가 자, 보세요. 5일 사이에 주가가 떴다가 또 3일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뜰 때 어디요? 뜰 때 콜, 매도가 작살이 났겠죠. 작살. 자, 주가가 빠지니까 뭡니까? 푼 매도가 작살 난 거죠. 그러니까 장이 요즘에는 빠지면 한점들 빠지고 한점들 오르고 왜? 개인들 돈을 기관과 외국인이 뺏어먹는단 말. 그래 좀 하지 마소. 나 진짜 큰 소리 칠 힘도 없습니다. 어? 옵션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어? 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게 이거를 못 읽고 뭐를 합니까? 이거를 어? 그러면 선물 여기 돈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돈 먹은 걸 여기 왜 옵션? 선물은 꽤 버틸 수가 있어요. 선물은 오랫동안 주식보다 더 주식 신용보다 더 단단합니다. 버틸 수 있지만 옵션은 못 버팁니다. 옵션은 10포인트 뜨면 그런 깡통. 또 10포인트 빠지면 바로 깡통. 너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저 말 좀 들으시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콜 옵션, 풋 옵션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가 여러분 굉장히 자중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 자체를 어떻게 이 반대기를 여러분이 나는 주식하고 선물 안 하니까 뭐 안 봐도 된다. 나는 선물하면서 옵션 안 봐도 된다.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주식과 선물 옵션은 어떻게 이거는 보면 해지용입니다. 해지 원래. 해지용. 해지가 뭡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선물 모양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관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다. 그러면 기관들이 선물이 여러분 아다시피 3, 6, 9, 12월인데 지금 3월 둘째 주 같으면 거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기관들이 과연 이 손해가 지금 한 750억 손해 났는데 750억 손해보고 끝낼 것이냐? 절대 안 그렇거든요. 기관들이 꼭 어떻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니까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 장세는 기관의 선물 방향을 꼭 봐라. 그 대신 어떻게?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들 이 풋 옵션, 콜 옵션 이 매도가 줄어들어야 된다. 안 줄어들면 안 줄어들면 어떻게? 매도 해놓으면 어떻게? 장중기만 움직여도 여기 거의 다 자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깡통,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깡통. 계속 개인들 돈을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거의 어떻게 멸치 터듯이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이 개인의 섬 옵션의 매도 양매도 있는 가운데서는 주가가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일교차 크게 상승할 거고 하락에도 일교차 크게 상승할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개인들이 손들 때까지 계속 타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 포지션을 냉철히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번에 참, 여러분 혼란스럽죠? 뭐, 미국 글로벌 증시가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는데,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왜 상승을 안 했느냐? 이렇게 제가 볼 때 좀 가슴 아픈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어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3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3년에 나온 사고가 뭐냐면 이 그 피봇에서 아예 주가가 피봇에 안 닿이고 끝나버리는 경우. 이 피봇에 전혀 안 닿이면서 주가가 끝나는 이런 게 3년에 한 번 나옵니다. 3년에 이런 게 나서 이게 뭐냐면 그만큼 어제 이제 콜 걸었는 게 많았는데 이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 개인들을 털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합작으로 조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주가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보는데 월피봇이 이제 여러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월피봇 보냐면 우리나라가 보통 한 달에 주가 움직이는 게요. 보통 한 달에 한 달 움직이는 게 100포인트 정도 움직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100포인트 정도 움직이고요. 우리나라 주가가 한 달에 보통 100포인트 정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오늘 수요일인데요. 이번 주에 움직인 주가가 거의 50포인트 움직였습니다. 그럼 50포인트 오늘 이제 이번에 제일 꼭지가 이제 1931포인트에서 바닥이 이제 1885포인트까지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여러분 85포인트 움직였으니까 지금 거의 한 뭐 50포인트 정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50포인트로 더 움직일 것이다. 이래 보죠. 보통 우리나라 주가가 그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이제 1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 100포인트 움직여요. 그 100포인트 움직이는데, 과연 주가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종가니까, 여기서 계속 빠질 것인가? 아니면 갔다가 위로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빠지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속적으로 빠지는 장세. 그러면 주가가 이제 만약에 뭐, 첫 번째가 이제, 자, 한번 예를, 과거 예를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지속적으로 빠질 것이다.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두 번째가 하락했다가 반등한다. 세 번째가 지금 자리에서 바로 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근데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100포인트 빠진다면 1800 여기 이제 피봇까지 가죠. 1800 여러분 보다시피 35포인트, 1835포인트까지, 1835포인트까지 연속적으로 빠지는 아주 불상사가 납니다. 예, 불상사, 이제, 불상사가 나요. 예, 불상사가 나는데, 지난 그 1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빠졌다가 튕겨 올라옵니다. 이제, 보통 이 월 피봇은요, 밖에 나가는 경우 없습니다. 1 피봇은 3년에 한 번은 밖에 나갑니다만, 월 피봇은 밖에 나가지 않거든요. 안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자, 물론,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빠져가기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데, 빠졌다가, 이런, 그, 피봇에 닿여가지고,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빠져가지고, 1835 빠졌다가, 자, 여기서 시작이 빠졌다가, 이래 올라, 지난달하고 똑같은 이런 모양일 것이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35까지 스트레이트로 빠지는 그런 장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 여기서 조금 빠졌다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빠지면 1800 한 뭐 한 6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100포인트니까 1960포인트 50이나 60 50이나 60 이제 요런 모양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0 자, 이제 지속적으로 빠지고, 여기는 이제 1800, 이제, 60에서 1960, 미남 50. 요래 움직일 수 있는 거래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움직이는 게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가 이제 바닥이다. 1890에서 쭉 1990이다. 이런 이제 이렇게 100포인트씩 움직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가가 막 내일 2000포인트 갑니다. 1월장 내가 뭐 갑니다. 강연회 때 여러분 추운 날 아시죠? 12월 26일 날 명동에 살 때 1월장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파십시오. 내가 딱 했죠. 뭐든지 논리를 갖고 이야기해. 논리를. 어? 논리를 갖고 이야기해. 논리 없어. 막 지금 뭐 하면 매일 추천해. 매일 추천해.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뭡니까? 그 증권 전문가 중에 냈겠죠. 항상 어떻게 우리 재산 납입비면서 확인하자 냈겠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수익을 말하다 보고 공부해가지고 남들이 안 살 때 주식 사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아침 방송에 어제 화요일 날 여러분 아침 방송 한번 보세요. 아침에 주식 사자. 저쯤 1900포인트 이하의 주식 사자.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전부. 뭐 빠지면은 빠지는 거 찾고 빠지면 미국 지표가 나빠졌다 오르면 미국 경기 매각했죠. 미국 경기 좋아진 적이 없다고 내가 주차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2번이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틀릴 수 있는데 저는 2번 제가 볼 때 지금 지수 1890 빠져봐야 여기서 한 30포인트밖에 안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30포인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2월에는 어쨌든 1950포인트를 저는 그 1950포인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벗 중심선 자리입니다. 중심선 자리. 피벗 중심선 자리. 제가 볼 때는 2월달. 제가 이제 2월 여러분 저때 아침에 2월은 월 초는 약하고 월 중반 이후에 강하다 했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반등의 국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주피봇은 뭐 이 방송이 금요일에 나가죠. 금요일에 나가는데 이번 주 빠질 거는 다 빠졌습니다. 이번 주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아침에 항시 여러분들이 아침 방송에 이제 시청률이 좋은데 이제 아침 주피봇은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도 보면서 1900 이제 쉽게지면 어떻게 1885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근데 정확히 갔어요. 1885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월도 보면요. 월은 여러분 한 월은 내가 100포인트 움직이는 했겠죠. 주는 얼마 움직이느냐면요. 주는 거의 한 50포인트, 40에서 50포인트 움직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번 주 움직일 거 오늘 수요일인데 이 방송 금요일 나갈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라인 안에서 계속 놀고 이 라인이 뭡니까? 1885에서 1930. 제가 볼 때 이 라인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주피봇 바닥에서는 매수하고 주피봇 위에 올라오면 매도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음 주도 피봇 자체가 지금 피봇 모양으로 봐서 피봇이 크게 뭐 벌어지고 좁아지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890, 1900 이하에서는 여러분 매수하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 요 말이 뭡니까? 요 말이 뭐냐면 자, 1900포인트 나와서 1900에서 어떻게 주가를 서서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00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비중을 분할 매수, 특히 약세장에는 전문용어 분할 매수죠. 해야 된다. 그 뭐 지수가 반등한다는 말입니까? 대형주죠. 대형주 반등이 곧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1900 아래서는 적극적으로 매수. 주가가 빠지면은 끊임없이 빠질 거죠. 과거는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피봇이라든지 제가 수익을 말해서 워낙 많은 것을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번 주는 뭐 여러분 이제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갔죠. 1885포인트인데 일단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막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은 단타칠 용기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1피벗은 굳이 볼 필요 없죠. 이건 이미 지나는 거. 여러분이 이미 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차 이야기했죠. 이번에 300일의 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301이평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이번에 난리치는 이평이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301이평이 여러분들도 새로운 거. 그 사이 뭐 제가 301이평 쓰니까 짝퉁 이평 쓰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뭐 좀 안 써요. 그만큼 301이평이 중요하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뭐 301이평에서 계속 문제를 이야기를 시켰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위에가 코스피고 밑에 코스닥인데요. 코스피는 301이평 지지에서 하방 이탈이고요. 코스닥은 뭡니까? 301이평에서 고점을 찍고 밀리는 거. 제가 여러분들 듣겠죠. 510 이상에서 매도 치고 301이평 내가 여러분들 520 간다 했는데 안 믿어요. 내가 분명히 또 했죠. 301이평이 지지 못하면 이 주식은 하방 이탈한다. 301이평이 이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뭐 281이평, 271이평, 뭐 221이평, 201이평 쓰는데 그게 실제로는요. 차트에서 요만큼이죠. 그 수익이 상하로 따지면 3, 40%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일단 301이평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차 막히는 걸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무지하게 싫어해가지고 이제, 저희 차가 집이 태백이에요. 태백. 예, 태백입니다. 태백. 태백이에요. 이제. 태백에서 저희 장인어른 이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시락을 돌려요. 그래서 뭐, 도시락 돌린다고 우리 집에 못 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4시. 내주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계속 막혀요, 영동을. 그래서 춘천으로 해가지고, 이제 원주래가 태백을 갔습니다. 그럼 뭐, 한 3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뭐, 4시에 출발하니까 7시에요. 7시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 그 세배 드리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옛날에 진갑 있죠, 진갑. 진갑이 몇 살입니까? 62세입니다. 한갑이 몇 살이에요? 61세예요. 옛날에는 진갑 지나면, 뭐, 허상이라 했습니다. 요즘은 오래 사시죠. 원래 이제 이 61세 이전에는, 세뱃돈을 어른들 때 받는 게 맞습니다. 어른들 때 받은 게 맞고요. 아버지 이제 세배하면, 물론 뭐 잡혀주지만, 어릴 때 세배하면 어른들이 돈 줍니다. 그런데, 그 세배 받는 분이 진갑이 딱 되면요. 세배 드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교환을 합니다. 서로 교환.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런데 62세, 넘어 63세부터는요, 어른은 복돈만 줍니다, 복돈. 복돈만 주고 세배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배 드린 사람이 돈을 드려야 됩니다. 아, 그거 모르는 집이 좀 많대요. 그래서 내가, 저희, 뭐, 저도 이 아버지 저한테 이걸 배웠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시중에 여러분 뭐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꼭 좀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 그 세배 받는 분이 63세 이상 되는 분은요 세배 드리러 갈 때 여러분 선물을 떠나서 꼭 어떻게 봉투를 마련해가 가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요가도 먹이는 속된 말로 빼져 있는 집안의 내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적으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세배를 드려도 앞으로 10년은 10번은 드리겠나 싶어서 그래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아무리 제사상 많이 차려놓고 아마 그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현찰 박치기 입고 싶은 유행 그런 거 여러분 남대문 가니까 가짜 모피요 6만원 주니까 좋은 거 입어요. 그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1900포인트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주가가 크게 못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계속 못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못 오르는데요. 삼성전자 DMI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를 이야기했냐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 이야기했죠. 바로 올라가 못한다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주가를 살 때 내가 내 좋은 주식을 계속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좋은 선 습관성인데 저 내가 상대를 받았죠. 제가 이제 가장 나쁜 악재가 삼성전자가 10이하에 내려간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 여기에 이제 하나 새로운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자,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데드크로스 나면 여기가 이제 청색이고 여기가 붉은색이죠. 여기 30이 딱 있습니다. 30 아래 가면요. 잘 드시오. 오늘 새로운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 30을 이탈하는 순간에 강력한 뭐 보통 이 주가가 여기서 들거나 여기서 들어 여기서 이 붉은색이 DMI가 들면은 주가 강력하진 않습니다. 강력하다 말하는 거 양봉이 안 나와요. 그 우리가 주가가 빠졌다가 그냥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양봉 양대를 한번 내는 경우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한 대우건설을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을 여러분들한테 줬는데요. 대우건설 보시면 자,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주가가 대우건설 여 보시면 주가가 10에서 이탈할 때 주식은 항시 어떻게 강력한 상승이 있습니다.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데드 크로스 상태에도 우리가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올 때 이 DMI 차트를 보면 10에서 이탈해가지고 올라오느냐 아니면 덜 빠져. 이 말은 뭐냐. 10까지 갔다는 것은 침체하고 낙폭 과대가 충분히 갔다 이 말이죠. 갔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충분히 나옵니다. 네, 그 이미 주가는 여러분 자 주가는 콜이죠. 콜인데 이때 콜 때 자 여기 이제 풋입니다. 요 저기가 풋인데 이 풋 때 이 12하에 가가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 12하에서 튀어나올 땐 주가가 항시 어떻게 강력함이 있습니다. 강력함.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 주가가 모든 것을 지금 지배를 합니다. 지배를 하는데 주가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12하 안 가고 주가가 DMI가 어떻게 해요? 플러스 DMI가 여기서 상승하면 주가가 주춤주춤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여기 12하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번에 양봉장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봉장대가. 그 양봉장대에서 여러분을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양봉장대를 냈을 때 5일이평 아니면 11일이평 위에 안착을 하느냐 안착을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때 저번에 했죠. 뭐겠습니까? 21이평 아래 51이평과 11이평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 때 맞춰왔습니다. 여기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때 자 한번 보세요. 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여러분들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때 모든 전문가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대. 그때 먹겠으면 제가 여러분들 때 5일이평과 11일이평이 자 21일이평이 노란색 5일이평과 21일이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안 된다 이야기했죠. 안 됩니다. 그러면 요걸 더 확대하면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역배열 때 양봉장대를 크게 냈을 때 그 양봉장대가 5일이평의 저항이냐 아니면 5일이평을 위쪽에 올라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512평 위쪽에 가면 그 512평이 지지로 되고요. 512평 아래에서 끝나면 512평이 저항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만약에 양봉장대를 한번 내게 되면은 어떤 게 있나 내가 이래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잘하면 512평과 11이평 동시다발로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양봉장대가 어디서 났냐면 11이평을 관통할 때가 항시 양봉장대가 제가 난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삼성전자가 양봉장대 아껴졌기 선물 때문에 기관들이 한번 위로 칠 수 있다. 그 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할 때 그 상승이 뭐 하루나 이틀 상승할 거예요. 상승할 때 5일이평 안착하냐 11일이평 안착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11일이평 안착하면 5일로 10일 동시다발 안착하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꽤 많이 상승할 거고 5일이평만 상승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한대. 그거를 구별을 이평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DMI 있는 사진에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서 DMI 마이너스 DMI에서 마이너스 이 플러스 DMI가 10에서 튀어나오느냐 안 튀어나오느냐를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밌죠? 응?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DMI가 여기 보시면 튀어나올 때 굉장히 그 튀어나올 때 보시면 과거 튀어나올 때 어떤 개가 있었나 한번 보자. 자 튀어나올 때 자 튀어나올 때 튀어나올 때 튀어나올 때 이때 뭡니까? 음봉이 튀어나오니까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자, 그러면 양봉이 튀어나올 때 보세요. 양봉이 튀어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대 양봉 며칠 뜨는 이런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때 이 DMI 차트는 굉장히
깊이 있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DMI 차트가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가가 침체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해진 상태에서 튀어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 왜 올라올 수 있냐면 어디 DMI 차트가 어디 삼성전자가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세가 돼요. 마이너스 어디 10에서 튀어 나올 때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를 끈질기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를 뭐 보다 뭐 선물보다 똑같습니다. 선물 그 DMI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선물 DMI가 여러분 뭐 일단 우리가 주가가 급락할 것이냐. 제가 급락은 언제서 나온다 했죠. 급락은 12하에 내려가야 된다 했죠. 주가가 이렇게 그 선물이나 주가가 똑같습니다. 뭐 선물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 DMI가 12하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은 어떻게 때리고자 하는 세력이 힘을 자 내가 펀치를 때렸는데 상대가 펀치가 약한 안정이다 봐야 돼. 내가 펀치 상대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때리면 100을 때리면 상대가 KO 되지만 상대가 힘이 좋을 때 100을 때리면 KO가 안 됩니다. 지금 뭡니까? 상대가 굉장히 하방 공략을 하지만 펀치 맞는 사람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든든히 버티고 있다. 든든히 못 버티는 게 뭐냐면 12하에 내려가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급격히 내려가지는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풋 자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책했죠. 풋 추세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단타.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지수 제가 했죠. 1900 이하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그걸 어떻게 DMI 차트 종합주가지수 DMI와 삼성전자 DMI를 보고 삼성전자 이 DMI의 반등 국면을 여러분께서 끈질기게 한번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실제로 지금 장 자체가 오늘 또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장이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 종목이 450개, 하락 종목이 340개인데 4포인트밖에 안 떴어요. 안 떴는 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 그 삼성전자가 왜 그렇습니까? 시가총액이 크니까 선물하고 연관되어 있고 옵션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반대기로 봐서 삼성전자 그렇다. 이 말은 뭡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침체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DMI 10에서 올라오는 순간을 여러분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DMI도 참 재밌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 계속 시그마나 바이널리 웨이브 모든 차트들을 많이 이제 신차트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DMI 차트 때문에 저한테 전화 오는 분도 많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올해도 더욱더 여러분을 섬기는 청송촌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시청하랍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